이렇게 싱크에다 칼을 여러 가지와 같이 섞어 놓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이거를 만지다가 다칠 수가 있죠. 지금 칼이 없죠? 이런 경우는 참 위험한 경우입니다. 특히 여기 이제 물이 고였을 땐 더 큰 문제가 됐죠. 이제 고기 같은 거 쓸 닦을 땐 이렇게 칼 등무에서 이렇게 닦아야지. 칼 날로 닦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닦고, 그 다음에 도마도 이렇게 닦아서,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닦은 뒤에, 이제 물질을 제거할 때도 반드시 칼 등에서 이렇게 닦아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칼 날 되면 절대 안 됩니다. 다치니까.